매물로 나온 미니스톱의 매각을 위한 본 입찰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사모펀드 한 곳을 비롯해 이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와 신세계가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3파전으로 압축됐는데요. 롯데와 신세계가 미니스톱을 인수해 몸집 불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매물로 나온 미니스톱을 누가 인수할지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니스톱 최대 주주인 일본 이온그룹과 매각 주관사인 노무라증권은 오늘 오후 입찰 제안서를 접수한 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니스톱의 매장 수는 2,500여 개로 업계 5위입니다. 미니스톱 매각 본 입찰에는 롯데와 신세계, 사모펀드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쿼티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정부가 편의점 출점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인수 매력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인수전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맞붙게 돼 더욱 주목됩니다. 현재 롯데 세븐일레븐과 신세계 이마트 24는 점포수 기준으로 각각 업계 3,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롯데가 미니스톱을 품게 되면 매장 수가 12,000여 개로 늘며 단숨에 1, 2위와 견주게 됩니다. 신세계가 인수할 경우 이마트 24는 6,00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하게 돼 안정적인 사업 규모를 구축하게 됩니다. 업계에선 롯데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운영 구조가 미니스톱과 비슷한 데다 앞서 2010년 바이더웨이를 인수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2월 구속됐다 최근 복귀한 롯데 신동빈 회장이 사업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요합니다. 신세계도 후발주자로서 이마트 24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미니스톱 인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 24의 경우 운영 구조가 미니스톱과 크게 달라 흡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니스톱은 막판까지 점포 확대에 집중하며 몸값 올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니스톱이 제시한 매각가는 4천억 원대입니다. 미니스톱의 몸값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향후 대세 유통점으로 편의점이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낮은 가격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이미 시장 포화로 인한 각종 리스크가 상존하고 간판을 바꾸는 과정에서 최소 수백억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만큼 높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향후 출점 제한이 예고된 가운데 인수 매력도가 높아진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